사단의 검진 배치입니다.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데 정권과 매우 가까운 인물들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대거 수행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우선 조국 전 장관 사건에 수사한 검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의 수장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순경우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순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총수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고 이후 자천성 관련을 받았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장인 신자용 서울고검 총무부장이 낙점됐습니다. 신부장은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검찰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차장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 보좌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얼밖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서울남부지검장에 조국 장관 민원위 의견에 반발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입니다. 이렇게 빠른 이런 배경이 있습니까? 네, 국민적 관심이 끄는 대형 사건, 전략상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추진됩니다. 당장 오늘 9월부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지명을 그리고 서둘러 권력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른바 검수완박 기관에서 지휘부가 사표를 내는 등 흔들렸던 검찰 조직을 빠르게 추스리겠다는 뜻도 있습니다.